반갑습니다. 열펌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1차적으로 이렇게 부드러운 싱커를 할 건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곱슬하고 섞여 있어요. 혼합형으로 이렇게 뻗치면서도 곱슬이에요. 그리고 염색 모발이라 손상도 있습니다. 자, 이 머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휘카의 건강모 C2 건강모 펌스에다 아쿠아 프로틴 A 3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잘 저어주셔가지고요, 그냥 도포하면 돼요. 젖어있는 모발 상태에서 도포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C2로 이렇게 아쿠아 프로틴 A 3펌프하고 넣어서 너무나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전처리가 없어요. 휘카의 장점은 뭐예요? 전처리가 없습니다. 연화 쉽게 보세요. 자,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는데 조금 늘어져요. 네, 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처리 손상모이지만 환원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C1 pH 9.5짜리 강곱슬모 펌제를 가지고 미친 연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C1에다가 케라틴 파워 한 펌프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넣어가지고 잘 저어주세요. 자, 손상모입니다. 손상모이지만 저는 강곱슬모 펌제용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를 걷어내 주시고요, 신선한 펌제를 다시 도포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를 한번 볼까요? 짧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살짝 도포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걷어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어떠세요? 윤기가 막 올라오죠? 네, 단단해지면서 통통해졌어요. 거기다 머리가 아까 손상이 있어서 약간 지쳐 있었거든요. 근데 단단해요. 얍, 단단해요. 자, 연화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진하게, 깊게. 예. 연화도 모발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머만들의 생각은 개인적으로 단칼에 확 슉 베듯이 연화도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5분 연화 후에 방치한 후고 5분 후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22mm로 와인딩 해보겠습니다. 네, 자, 수분 한번 이렇게 해서 끝까지 건조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신 다음에 조금 수분이 건조되도록, 날아갈 수 있도록 조금 기다리세요. 여기는 첩뜸은 아니에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천천히. 이제부터 이 커트 머리다 보니까 질감 처리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끝뜸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2초씩 그냥 끝뜸을 2초씩 이렇게 들이면서 질감이 돼 있는 부분에 천천히, 이렇게 해서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C컬 그냥 가벼운 C컬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웨이브는 원하지 않으세요. 네. 자, 손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알려주시고요. 자,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 아이롱이 길어서 금방 와인딩 금방 끝나요. 네, 선생님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연화만 잘 되면 그냥 쉽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 퍼머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기구예요. 네, 휘카의 이 롱 아이롱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네, 피카는 봉이 길어서 그냥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이렇게. 네, 길게 뜨셔가지고요. 자, 22mm 그냥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질감 처리가 너무 많이 돼 있어가지고요. 네. 자, 아마 일반 원건으로 하시면 여러 번 떠서 해야 되지만,
파스타는 이렇게 봉이 길어요. 그래서 그냥 쭉 하시면 네, 돼요. 이제 너무너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숏머리는 엄청 쉬워요.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슬라이스를 길게, 네, 길게 뜨세요. 네, 길게 뜬 상태에서 자, 22mm. 네, 그냥 큐카는 이렇게 봉이 기니까 길게 그냥 네, 잡아서 돌리시면 네,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자인으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중화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되게 간단하죠? 네, 피카는 이렇게 아이론 기가 길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화하고 마무리하는 모습 다시 네, 중화하고 타올로 마무리했어요. 네, 자연스럽죠? 네, 이렇게 해서 약간의 볼륨이 있는 거거든요.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따뜻한 바람, 찬 바람 건조해서 완전 드라이 했습니다. 네, 예쁜가요? 네,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22mm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쁘게 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